여기야. 내가 내 딸보다 낫다 그랬지? 차 회사님. 결제야. 이사님. 이사님. 아니, 뭐. 연습생들 간식비 정산한 거 결제해달라고. 그래, 그래, 그래. 네, 수고하셨어. 네. 가만있어.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미용실도 가고, 네일 케어도 하고, 스타일샵도 들려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 혹시 결제할 거 있으면 지금 빨리 갖고 와봐. 그거 다 드렸는데요, 아까? 저도 없어요. 그럼 나 간다. 네. 응? 파이팅! 바라보세요. 구실이야, 구실이야, 구실. 아유, 우리 차 회사는 참 올드하셔. 고수래가 뭐야? 갈수록 수준이 다운이야. 아, 내가 더 올라갈 데가 없어서 그러지. 미안하지만 내가 너하고 오늘 놀아줄 시간이 없다. 나 지금 소개팅 가야 되거든. 가, 소개팅. 그래, 그럼 나 간다. 가라고. 그래. 쭉 가줘요. 빨리 가. 소개팅 가는데 뜸을 들여. 엄마! 나 오늘 늦을 거야. 세동이도. 그러니까 저녁은 네가 알아서 먹어. 알았네요. 아니, 그럼 저녁 뭐 해 먹을까? 나라는 수련회 갔고, 국민은 친구네 갔는데. 우리 둘뿐이네. 아, 요번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것이 확실히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아, 오늘 그 셰프님이 특별 수프를 만드셨는데 괜찮으시면 드시고 가시죠. 뭐 그럴까요? 네. 네, 준비해요. 미팅 잘하고 계세요? 혹시 저녁 드시고 오시나요? 오늘 저녁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드시고 오시면 따로 밥 안 하려고요. 집에 아무도 없어? 저녁은 집에 와서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어쩌죠? 대표님, 이쪽에... 잠깐만. 아니, 동생이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왔네. 식사하지 못하겠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예, 동생이 아프신데 빨리 가보셔야 돼요. 예. 동생이 아픈데 웃으면서 가시네. 아우, 죽겠다. 연습 너무 달렸나봐. 나 너무 피곤해. 아, 간 때문인가? 피곤해서 그런지 얼굴이 말이 아니야. 거울 좀 봐. 말이 아닐 정도야? 응? 저승꽃 핀 거 어떡할 거야? 아, 저승꽃 아니야. 이거 살짝 색소 침착일 뿐이야. 아유, 왜 이래. 그만해. 화장으로도 안 가라지는 게 있어. 뭐 예약서, 뭐 예약 받았어? 차세동 소개팅. 차이 아니니? 응? 어머! 안녕하세요. 차 회사님! 네. 오늘 완전 샤방샤방하시다. 아, 금부아 씨도 오늘 아주 각별히 화사하십니다. 아까 대고 지금 비교 지리세요. 나 연예인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둘이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 여자분은 아직이신가 봐요? 다 왔어, 앉아. 응?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 왔대는데 뭐. 다 오겠지 뭐. 아유, 그래서 이렇게 차려입으셨구나. 아이고, 늘 뭐 그냥. 아, 혼자 도시락 먹은 것도 이제 지겹다. 잠시만. 채아 씨 엄마가 소개해준다는 사람 누군지 물어볼 걸 그랬나? 결정적인 흠이 누나라고 했는데. 코만 빼면 사람은 괜찮다는 거잖아. 아휴, 아니다. 누나가 얼마나 이상하면 흠이라고 하겠어. 내가 이 나이에 수년 시집살이 하게 생겼어? 됐다 그래. 안땡가 망고땡. 니네 둘이야. 뭐? 나랑 차이사님이랑 뭐 미팅하는 막막 그런 주선자리고 그래? 그래도 이건 좀... 왜? 마음에 안 들어 보아가? 예, 뭐. 아니 뭐, 뭐. 그게 아니고요. 저기 내가 볼 땐 잘 어울리는데 둘이 뭐 처지도 얼추 비슷하고 연배도 비슷.